코로나 불황 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식품이 20톤이 넘는데요. 지난해 만든 송편을 유통시킨 업체도 있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식품 제조업체의 창고.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각종 농축액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변질을 막기 위해 냉동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액체 상태입니다. 지금 레몬 냉축액이 18도씨야 냉동 보관인데 지금 온도 찍었더니 8도씨. 또 다른 냉동 창고. 상자마다 돈가스나 가공용 돼지고기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에 찍힌 유통기한은 지난해 12월. 기한이 지난 지 1년 가까이 된 겁니다. 경기도가 추석 성수품이나 학교 급식 납품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식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0개 업체 중에 44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만든 송편을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15개월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정상적인 제품과 같이 보관을 하면서 그냥 같이 판매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적발된 식품은 23톤, 온도 등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9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도 3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불황 속에서 식품 유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식재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